혹시 학생들 가르치십니까? 예. 이렇게 성인들은 가르쳐 본적 없으시고. 20대 초반 학생들. 학생들 가르치시죠? 앞으로 계속 학생들만 가르치실 건가? 아니면 좀 업그레이드 하실 생각 있으신가요? 근데 가끔 공무원님들도 가르칠 때도 있고 우리 장은서님은, 말투를 많이 바꾸셔야 될것 같은데요. 되게 딱딱해요. 그러니까 이게, 툭툭 하는 스타일이에요. 툭툭 뱉는 스타일이에요. 상냥하지가 않아. 저는 말은 딱딱하지만 좀 웃으면서 상냥하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웃으면서 말하는 훈련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예, 평소에. 그러니까 강사는 서비스직이에요. 잘못하면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나는 정말 이렇게 친절하게 얘기했는데 혼내는 것 같이 느끼는 수도 있거든요. 그게 아니었는데. 근데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아마 강의할 때도 이렇게 오해를 받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나는 친절하게 한다고 했는데 상대방이 이렇게 그럴 수도 있어요. 지금 그런 우려가 조금 보이거든요. 느낌이. 그래서 스피치 훈련이나 이런 걸좀 받으셔야 될것 같은데. 강의를 계속 하실 거면 좀 이렇게 저희는 좀 안전해야 되잖아요. 그 돌발 상황이 일어날 수 있는 예. 상황이니까 말이 갑자기 띄우고 그러면 안 되니까 말? 네, 아, 승마 수업을 승마 하거든요. 수업을 하시는구나. 예. 그래서 좀더 무섭게 아, 그래서 이렇게 말투가 좀 무섭구나. 하는 예. 그거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계속 그것만 하실 건지, 좀 업그레이드 할 건지. 그래서 걱정이 돼서. 그게 굳어져 버리면, 업그레이드를 못 하세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변해야 돼요. 지금은 저 승마 수업 아니잖아요. 저한테 말할 때는. 그죠? 이럴 때는 좀 이렇게, 승마 수업 때 이렇게 여러 가지의 카멜론이 있어야 되는데, 늘한 가지 톤으로만 얘기하면 안 돼요. 이게 젖어 버리거든요. 위험해요, 그러면. 그래서 걱정이 돼서. 그냥 제가, 여기는 병원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병원 선생님이 다 맞는 건 아니에요. 지가 아는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딴 병원 가서 물어보면 돼요. 기분 나쁘면 딴 병원 가셔서 또, 걔가 그런 얘기 해서 지가 뭘 한다 그러면 뭐, 상관없어요. 뭐, 원래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진단하기엔 그래요. 좀 걱정이 돼서, 이제 아직 초창기니까 좀 높게 보고,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잠깐 뭐, 여담을 말씀드리면, 쇼호스트 수업을 여기서 제가 하는데, 저는 쇼호스트 수업이 진짜 재밌어요. 학생들 가르치는 게. 처음에는 지겨웠거든요. 너무 못하는 거야, 애들이. 막 미쳐버리겠네요. 왜 이렇게 못하지? 당구 혹시 쳐봤어요? 네. 당구 고수가요, 하수를 못 가르쳐요. 답답해가지고. 처음에는 막 미치겠네요. 애들 뭐 엄청 혼내고 막 그랬어요. 한동안 수업을 안한 적도 있었어요. 1년 동안. 아예 짜증이 나서. 너무 못하니까. 근데 작년 여름부터 다시 수업을 시작했거든요. 제가 변한 것 같아. 너무 귀여워. 재밌어. 그리고 그 친구한테 제가 뭘 많이 하냐면 애들이 수업하다 보면 막 슬럼프에 많이 빠져요. 너무너무 이 공부가 힘들거든요. 저는 이제 동기부여를 해주는 거예요. 쫙 이제 PT를 한 친구 하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칭찬을 해줘요. 그리고 야, 그걸 내가 한번 해볼게. 네 PT를. 그거 괜찮은 것 같다. 그래서 제가 그 가지고 있는 PT를 갖고 다시 해줘요. 깜짝 놀라죠. 야, 니 PT가 이렇게 발전될 수 있는 거야. 놀래요. 그리고 쭉 하잖아요. 그럼 애들이 이제 경이로운 눈으로 봅니다. 헐, 이렇게 봐요. 좀 전에 제가 바꿔줬잖아요. 그런 식으로 희망을 보이는 거야. 얘기를 합니다. 난 너희들이 쇼호스트 합격이라는 목표를 갖고 공부 안 했으면 좋겠다. 합격이 안될 수도 있다. 근데 지금 배운 것들은 평생 써먹을 수 있는 걸 우리가 배우는 거잖니? 그러면 난 니들에게 합격용 PT도 가르쳐 주지만 최고의 PT를 보여주고 싶다.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나는 에베레스트 정상을 밟아본 사람이다. 등산로를 얘기하면. 여러 번 올라가 봤다. 근데 후지산을 목표로 하지 말자, 우리. 꿈을 높게 가져봐라. 나를 이겨야 되지 않겠니? 내 제자니까. 그 문제에 대해 동기를 확 돼요. 그럼 이제 또. 너무 재밌는 거야. 이게 특강에서는 어쩔 수 없는데. 그래서 열심히 합니다. 그런 수업을. 이런 걸 이제는 일반인 분들에게도 막 이렇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막 비포에프터 바꿔드리고. 오늘도 디자인 하시는 분 이제 PT를 봐줬는데
디자인 자기 회사 소개를 하는데 너무 이게 그냥 자기 회사 이런 이런 작품 했고 작품 했고 이것만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카톡에 있는 거 보고 내가 너무 한심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나. 그래서 아예 전화해서 제가 짜줬어요. 저 디자이너 아니거든요. 어떻게 짜줬는지 아세요? 아니 여러분들도 해당이 됩니다. 유닉 셀프포인트 당신이 다른 점은 뭐냐 이거예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정보를 줘야 될 거 아니냐. 뭔가 전문가로서 하나도 없어. 그냥 우리는 뭐 했고요 뭐 했고 뭐 했고 디자인만 보여주고 끝나. 이걸 왜 보여있으냐 우리가. 그리고 당신을 누구한테 소개해 줄 수 있으려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디자인 그러면 명함, 카다록 이런 것들을 이제 디자인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디자인은 디자인만 생각하잖아요. 사실은 워낙 주관적이기 때문에 어느 회사나 맡겨도 비슷할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놓치는 게 종이에요. 종이 중요한 거 아세요? 요즘 스마트폰이요. 너무 LCD가 좋아져가지고 스마트폰 보는 사진을 PC로 보면 어때요? 색 이상하죠? 여기서 제일 잘 나온 사진이 PC로 보면 색 빠진 것 같아요. 왠 줄 알아요? PC 모니터 화질이 싸서 그래요. 얘가 훨씬 고급입니다. 해상도가 달라요. 얘가 더 촘촘합니다. 이건 4K고요. 얘는 HD예요. 그러니까 4배 더 이게 더 선명해요. 아무리 디자인이 좋고 그래도 종이가 싸구려를 쓰잖아요. 그 색이 나올까요? 사람은요. 시각만 있는 게 아니라 촉감도 있습니다. 명함을 받았을 때, 카드록을 잡았을 때 손에서 느껴지는 촉감도 무시 못해요. 디자인만 비싼 거 쓰지 마시고요. 종이에 투자하셔야 돼요. 저희는 종이를 수입지만 씁니다. 종이에 아끼지 않습니다. 디자인 분이 차라리 좀 아끼셔도 종이에 아끼시면 안 됩니다. 최종 전달은 종이가 하는 거니까요. 이처럼 저희는 디테일까지 책임져 드립니다. 깜짝 놀라더라고요. 맞는 말씀이세요. 남과 다르게 해야 된다는 거죠. 디자이너가 종이 얘기를 할 줄은 몰랐잖아요. 디자인은 기본이에요. 저희는 종이까지도 챙겨드립니다. 다르죠. 디테일에 다른 회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는 거죠. 그럼 뭔가 신뢰감이 가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얘기해줬어요. 더 나아가서 뭐. 대표님 특징이 있잖아요. 남편이 인수협 하시잖아요. 대표님 디자인 회사 하고요. 이거 엄청나게 메리트 아니에요? 디자인만 하는 회사와 부부관계로 맺어진 인쇄를 같이 하는 회사. 어떤 회사가 빠르게 작업을 할까요? 저희는 일요일도 할 수 있죠? 여보 해줘! 알았어? 그리고 독일 최신 기계를 이번에 들여왔습니다. 우리나라에 5대밖에 없습니다. 어느 회사에 맡기시겠습니까? 끝! 그러네요! 이렇게 써냈어. 어우 답답해가지고 자기 회사인데 내가 더 많냐. 이런 걸 좀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재밌죠? 그래서 우리가 스피치를 좀 공부하면 세상을 재밌게 살 수 있습니다. 오케이. 감사드리고요. 어떻게 다 이제 해결이 됐고요. 추가로 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그러면 질문을 받겠습니다. 예. 카카오톡에서 이북 받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카카오톡에 친구 찾기에서 그냥 제 이름 김효석을 검색하시면 플러스 친구가 뜹니다. 채팅방에 클릭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추가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저랑 친구가 된 거예요. 확인 누르시면 바로 친구가 되고요. 아래쪽에 이북 받기라고 보이시죠?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바로 다운됐죠? 여기를 클릭하면 또 다운로드가 돼서 이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화면상에 보이는 거니까 또 다운로드를 한번 더 눌러주세요. 내 휴대폰에 들어와 있습니다. OBM 설득 마케팅 80페이지 오프닝 부분까지만인데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앞으로 저랑 친구 되셨으니까 다양한 강좌나 또 자료들 보내드리겠습니다. 카톡에서 계속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